가위 바위 보. 오 동률 나왔어요. 한 번 더 가위 바위 보. 오 이준서 처음 이기셨어. 몇 번째 하고 싶으세요? 세 번째? 세 번째 하고 싶으세요? 자, 두 분 가위바위보 다시 하겠습니다. 전 네 번째. 네 번째. 저희가 두 번째로. 두 번째. 저희 마지막 하겠습니다. 1조 첫 번째 가능하십니까? 네. 갈멜산상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1조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 아하. 네, 이쪽, 네, 갈매산의 대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죠. 왕께서 여호와를 버리고 거짓인 바알을 믿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바알을 믿는 선지자와 사람들 갈매산으로 좀 모이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의 우상을 섬기든지 단호하게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모이려고 한 걸까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봐요?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품 주세요, 소품. 나무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각자 자기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신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자, 이제부터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쌰쌰쌰 우쌰쌰 우쌰쌰쌰 우쌰쌰 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엎드려주시고 엎드려주시고 우쌰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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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쌰
기도해 주시고 엎드려 주시고. 자, 이렇게 며칠 몇 밤을 이렇게 계속 돌면서 신께 기도를 했지만, 재단의 주위를 뛰어다녔지만,
옷이 찢어지고 목이 쉴 때까지 춤을 추며 외쳤지만 반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며 불이 안 내려오잖아 그러 짜증을 냈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백성들이 다가오자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쌓고 도랑을 다시 파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시켜 물을 기르다가 도랑에 넘치도록 제단에 물을 듬뿍 부어놨지요. 물을 부어주세요. 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어그름과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시어 여기 모인 이 백성들이 내 여호와께서 계속 진짜 하나님을 되심을 알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응답하여 주심을 알고 점점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번지며 나무와 돌,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몽땅 말려버린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만세 좀 해주세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님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바알을 버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했습니다. 네, 갈멜 산상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보여준 일주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론 나레이션이 다 살렸다. 세상에 나레이션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김진아 주사님? 와, 너무 잘하셨어요. 네, 지금 연습을 못한 일조가 이렇게 잘하셨는데 다음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벌써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MR이 조금 필요하신가 봐요. 네, 네, 마이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야기는 4조가 준비를 한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4조 준비되셨나요? 준비는 안 됐어요. 아, 그냥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4조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등장인물, 해설사 양혜정,
PPT 방세린, 바울 최규채, 신라 조성준, 강수 한기훈, 박혜성, 군중 및 가족 이희정, 이종순, 조경미, 이상민. 자, 차렷 인사. 자, 장면 1. 전도하고 있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 바울과 신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백여라, 천국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악한 일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우!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면 2. 간수가 붙잡아가는 장면.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체포하고 부타하여 감옥에 던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간수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해. 장면 3.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신라.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어 그들의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감옥은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울과 신라의 쇠사슬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자들이 탈출하면 간수들은 큰 공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린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바울과 신라에게, 바울과 신라는 간수에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믿느냐? 믿습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간수들입니다. 간수는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가족들에게도 소개해주기 위해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 모두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나요? 아멘. 다시 한번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네, 너무 준비를 많이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한 4조에게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하시면 다음 조가 너무 부담이 될 텐데 다음 조도 지금 준비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3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3조 준비되셨나요? 마이크 몇 개 드릴까요? 세 개. 세 개? 찬양단 마이크 네, 세 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뒤에 잠깐 봤는데 아주 화려한 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3조 들어오실 때 준비되셨을까요? 네, 3조 준비되셨나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아직 뭐 준비하실 게 있나 봅니다. 엄청난 걸 준비하셨나 봐요. 준비, 액션. 3조 들어오실 때 큰 박수 하겠습니다. 사람이 좋아! 앞으로 더 이렇게 시끄러워. 날 안양에서 종꽃들이 온다고 그러는 일 말이야. 별일들 없잖아 지금 이거. 조용히 그래. 우리 지금 큰맘 먹고 가는 거야.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우 너무 어여쁜 어머 아주머니. 아우 어서 오세요. 아 언니. 아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고. 어디 갔지? 밥상도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너무 예쁘신데.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그냥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막. 유선상 기능가시 너무 좀 채워주세요. 조금 채워줘. 예, 잠깐만요. 네, 채워주세요. 잠깐만요. 아, 왜 안 열리는 거야? 빨리 빨리요. 나오기가 싫다. 그런가 봐. 얼른 넣어주세요. 아우 이거다? 아, 전 그런 건 너무 적어서 안 받을래요. 또 크시네 여기. 더 큰 걸로. 대충잎보다 성큼 핑크색 있잖아요. 아 참. 로또가 있는데. 오, 땡큐. 땡큐. 아, 그럼. 땡큐. 그럼 그 로또 토요일 날 그 체크하는 건가요? 뭔가요? 그거? 네, 제가 번호 확인해 갖고 반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먼저. 아하. 믿어 볼까요? 맞을까요, 이거? 감사합니다. 믿어 볼까요? 아, 네, 한번 보여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아, 로또인데 이거. 아, 로또 45회인데. 아, 네. 지나간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나간 거 같은데, 요새는 세 자리 쓴 거 같은데. 아니, 안 돼. 이거 반 내가 어떻게 쓴 거 같아? 아니, 숫자가 뺏는 사람이 어딨어. 아, 이거 제가 반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아니, 아닌데, 이거. 50%는 계좌 입금 해드릴게요. 믿어야 되나? 아, 나 똥 밟은 거 같아. 똥 밟으세요. 똥 밟은 거 같아. 받으세요. 어머 아저씨! 여보 참 맛있는 초코파인데 이거.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파. 아유 안 되지 주문. 우리 저기 경비 죽을 거야 경비. 갔다 잘 먹어라. 아유
맛있는 건데? 아, 경미보다 제가 더 나아요. 저도. 아, 요만큼 드려. 오, 맛있겠다. 아유, 더 줄까? 더 주세요. 환빈이 나, 빨리 나 먹어라냐. 땡큐. 빠이빠이. 아, 아저씨 빠이빠이. 아우, 경미보다 내가 더 예쁘니까 나를 다 들어가셨네. 아우, 우리 저 어르신은 누구시나? 누구세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야 돼? 왜 도와줘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아, 돈이 필요해서. 드리지, 아직 껏 뭐.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하셔서. 아, 내가 진짜 뭘. 저쪽 것이. 어떻게 헷갈리지? 뭘 주길 원하시오? 전 돈이면 오케이입니다. 돈 주세요. 돈이면? 동전 말고 지폐를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예수가 나를 걷게 한다고요? 그럼 예수가 누군데요? 아, 예수 하나님이지. 단정 말고 자 일어나시오. 우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너무 아쉽죠? 네, 이런 순서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이제 많은 순서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마지막 순서를 장치케 줄 2조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조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죠? 네, 2조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2조에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네. 자, 2절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등에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신 한기호 장모님, 제자의 이양숙 권사님, 우리들의 박규분 최혜관 신재분 권사님, 예수님의 인매 청년,
귀신 들린 아이의 김수빈 청년이 열연해 주셨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인사. 저희들은 만안 감리교회 예술대학교 연예연구학과 제 1기생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저기 드라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다 외우질 못했습니다. 저를 근데 다른 데는 해설을 주로 하시던데 저희들은 직접 대사를 그 각 배우들이 직접 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미처 예수님까지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 제자들한테 가서 간절히 아 저희 아이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님들 저희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자님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번 추천해볼까? 이 정도면 금발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 지어다. 세상에 그대로네. 다 뒤져버렸는가벼. 죽었나 아닌가. 어머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인데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저들이 해내지 못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언제부터 일이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주를 믿나이다. 예수님 주님을 믿사오니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당황했어. 잘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어쩐지야 다 뒤져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아 진짜 뒤져.
아유.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 앞으로 서주시고요. 오늘 귀신들 아이들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귀신들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진짜 아버지처럼 간구합니다. 매달려 간구합니다. 우리 피크를 통해서 매달려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과연 문제가 있을 때 맞출 때 내가 예수님도 신실하게 제자로 살겠습니다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또 여전히 지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교만한 모습을 떠났습니다. 저도 장로가 되면서 자기 없는 자 장로 됐지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겸손히 장로에서 하면 감당해야 되지만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 또한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또한 나 아니면 안 되겠지 하는 교만한 모습을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만한 교회 붕을 붕의 걸림돌이 있지 않나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녁 집회 통해서 한 성령을 관과로 부르짖으므로 성령을 덧입어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많은 교회 변화의 주체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 간구함으로 성령을 덧입어서 많은 교회가 변화를 넘어 부흥으로 가는데 주인공이 다 되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변화를 넘어 부흥할 날을 꿈꾸며 또한 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많은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재현 청년이라고 몸이 아파서 자주 각색하고 있는데 못 나왔습니다. 또 신재현 청년과 예수 역할한 인미의 청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수민 청년, 새 청년이 오늘 제가 교회를 갔다 오는 바람에 새 청년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각색하고 조기를 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세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수수사가 뒤죽박죽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향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조의 연극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되게 못했다고 했는데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잘했어요, 진짜.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뭐 등수 매길 것도 없이 다 1등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극화하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 그 인물이 되어보며 그 감정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극을 통해서 아마 캐치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네 개의 본문으로 네 개의 성경 드라마를 완성을 해 주셨는데 저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던 귀한 비블리오 드라마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완성하실지 저는 미처 기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만한 교회는 재주꾼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또한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들까지 모두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이분의 드라마 인사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시고 조금 쉬셨다가 8시 15분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저녁 두 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련회 두 번째 날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시간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경 드라마 극화를 통하여서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슴속에 담고 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두 번째 날 저녁 집회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바람이 일어서 개인에는 신앙의 부흥이, 가정에는 사랑의 부흥이, 교회에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15분부터 다시 이 자리에 모여주십시오.